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17장 1절에서 24절입니다. 제 17장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여기서 떠나 동쪽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리시네가에 숨고 그 시냇 물을 마시라. 내가 까마귀들에게 명령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리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하여 곧 가서 요단 앞 그릿시네가에 머물매 까마귀들이 아침에도 떡과 고기를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가져왔고 그가 시냇 물을 마셨으나 땅에 비가 내리지 아니하므로 얼마 후에 그 시내가 마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네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그가 일어나 사르밧으로 가서 성문에 이를 때 한 과부가 그곳에서 나뭇가지를 줍는지라. 이에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내가 마시게 하라. 그가 가지러 갈 때 엘리야가 그를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내 손에 떡 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오라.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듣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둘을 주어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네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네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이 일 후에 그 집 주인 되는 여인의 아들이 병들어 증세가 심히 위중하다가 숨이 끊어진지라.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이 나와 더불어 무슨 상관이 있기로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또 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내게 오셨나이까? 엘리야가 그에게 그의 아들을 달라 하여 그를 그 여인의 품에서 받아 안고 자기가 거처하는 다락에 올라가서 자기 침상에 누이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또 내가 우고하는 집 과부에게 재앙을 내리사 그 아들이 죽게 하셨나이까 하고 그 아이 위에 몸을 세 번 펴서 엎드리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 아이의 혼으로 그의 몸에 돌아오게 하옵소서. 여호와께서 엘리야의 소리를 들으심으로 그 아이의 혼이 몸으로 돌아오고 살아났지라. 엘리야가 그 아이를 안고 다락에서 방으로 내려가서 그의 어머니에게 주며 이르되 보라, 내 아들이 살아났느니라.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시오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 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열왕기상 17장 말씀에서부터는 우리 아합 왕과 이세벨 그리고 그 유명한 엘리야 이야기가 마지막 22장까지 등장하고 전개되게 됩니다. 오늘 17장은 특별한 에피소드입니다. 이스라엘에 끔찍한 가뭄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비를 바로 내리게 하지 않으시고 그대로 몇 년을 두십니다. 다만 하나님께서는 그 엘리야를 요단강 쪽에 있는 그리시네가 거기서 까마귀를 통해 먹이시지요.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 그리시네가 물도 다 마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새로운 말씀을 주십니다.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먼저 우리가 주의 깊게 오늘 말씀 가운데 주의 깊게 볼 지명, 볼 단어는 시돈의 사르밧입니다. 시돈이 어떤 곳이냐면요,
먼저는 이스라엘 지파로 볼 때 아셀 지파의 가장 북쪽에 위치한 곳입니다. 그리고 지중해를 맞다 있는 쪽이죠. 그래서 지도에 조금 익숙하신 분들 떠올려 보시면 요단강에서 정반대 서북쪽으로 그 시돈이 위치해 있다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그 여호수아 시대에 이스라엘 영토에 아셀 지파로 포함되어 있지만 여호수아 시대 그리고 사사기 때까지 정복전쟁 때 시돈에 우상 숭배하는 원주민들을 다 몰아내지 못했습니다. 사사기 3장에 남겨두신 이방 민족들은 블레셋의 다섯 군주들과 모든 가나안 족속과 시돈 족속과 히위 족속이라. 남겨두신 이 이방 민족들로 이스라엘을 시험하사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그들의 조상들에게 이르신 명령들을 순종하는지 알고자 하셨더라. 그러니까 계속해서 갈등이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시돈이라는 도시는 일단 이스라엘에 포함된 도시이지만 여전히 그 원주민들의 우상 숭배 문화가 강하게 뿌리 내려져 있고 남아있는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아합의 아내, 오늘 아합의 아내 이세벨이 고향이 시돈이었습니다. 저번 주 16장에서 본 31절 말씀에 시돈 사람 왕 엣바알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고 가서 바알을 섬겨 예배하고. 자, 그러니까 일단 오늘 에피소드에 오늘 말씀의 배경을 요약을 하면요, 일단 대기근의 시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요단강 근처에 그리 시내가에 있었던 엘리야를 특별히 반대쪽 서북쪽의 반대쪽에 시돈이라는 곳으로 이끌고 가십니다. 그리고 그 시돈이라는 곳은 우상 숭배의 본거지였고 이제 계속해서 갈등을 빚게 되는 이세벨의 고향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는 가만 보면 특별한 하나님의 정면 돌파가 있는 것입니다. 뭐냐면 하나님이 엘리야를 통해서 이스라엘 전역에 특별히 이 우상 숭배의 본진이라고도 할 수 있는 그 시돈에서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시고 특별히 그 역사라고 함은 먼저는 엘리야를 이 대기근 속에서 보호하시는 것입니다. 왜 시돈에서 그렇게 하셨을까요? 바알은 허망한 우상이다. 이것을 드러내시기 위함이었습니다. 바알이라는 신은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풍요의 신으로 알려져 있죠. 풍요를 주는 신으로 믿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풍요를 주기 위해서 반드시 그 지역의 그 당시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비가 충분히 내렸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바알은 폭풍의 신으로 불리기도 하고 비의 신으로 불리기도 하고 건기와 우기를 지배하는 그럼으로써 풍요를 가져다주는 신으로 믿어졌습니다. 그런데 너무나도 모순적인 것은 그 바알 우상 숭배의 본거지와 같은 시돈에서 지금 사르밧 과부처럼 죽어가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다는 것이었습니다. 더 놀라운 오늘 말씀 가운데 더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는요, 이 우상의 허망함, 바알 우상의 헛됨을 그냥 폭로하실 뿐만 아니라 그 죄와 우상 숭배로 가득한 시돈에서 거기서 죽어가는 이름조차 없는 과부와 그 아들, 그 가정을 하나님께서 이미 그 이전에 아시고 긍휼한 마음으로 돌보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1차적으로는 하나님이 엘리야를 그 시돈에 보내서 거기서 그 기근을 피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보호하신 것도 있지만 지금 보면은 엘리야가 지금 가게 된 그 만난 그 집은요, 엘리야를 넉넉하게 공급해주고 지켜줄 그런 넉넉한 집이 아니라 오히려 막 마지막 빵 한 덩어리를 먹고 죽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가지고 있는 그렇게 찢어지게 가난한 집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놀랍게 그 가정을 통해서 도무지 인간의 계산과 생각으로는 불가능한 그 가정을 통해서 엘리야도 보호하시고 무엇보다도 그 시돈에 있는 그 과부 가정을 살리는 장면, 그것이 오늘 말씀의 전체 내용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정말 긍휼의 하나님이십니다. 전지하신 하나님은 진실로 우리의 형편을 이미 다 알고 계시고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우리의 삶을 섬세히 돌보고 계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믿으시죠?
이분이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되십니다. 말씀이 조금 더 이어집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 사르밧 과부와 그 가정, 정말 끔찍하게 가난한 이 가정을 이미 예전부터 아시고 돌보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사르밧 과부의 입장에서 보고자 합니다. 사르밧 과부의 입장에서는 마지막 식량을 먹고 죽을 마음을 먹었을 정도로 삶이 처참했습니다. 마치 하나님의 돌보심이 어딨어. 물론 이 사르밧 과부가 하나님을 경외했는지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의 돌보심이 어딨어. 나의 삶은 이미 처참하게 다 무너졌고 난 이제 마지막 식사야. 이제 죽어야 되겠어. 이러고 있는 게 지금 사르밧 과부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엘리야와 그렇게 나눠 먹기 전까지는 절대 절망, 말 그대로 죽음의 골짜기를 지나고 있는 게 사르밧 과부의 모습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다음 사건에서 긍휼의 하나님이 분명히 돌보신다고 하셨고 어쨌든 간 놀랍게 그 식량 문제는 해결을 해주셨는데 그 아들이 죽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돌보시는 게 맞습니까? 먼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것이 우리의 삶에 정말 현실 그대로를 반영하고 있구나 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돌보심은 너무나도 분명하죠. 우리가 믿고 그렇게 말씀에 수도 없이 써있고 너무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의 삶에 고난과 환란이 계속해서 찾아옵니다. 하나님이 돌보시는데 오늘 말씀처럼 가난이 계속되고 정말 우리의 힘으로 이겨낼 수 없는 아들의 죽음, 정말 끔찍한 비극이 여전히 우리 삶 가운데 펼쳐지곤 합니다. 그때 우리는 우리의 믿음이 흔들린다는 표현을 쓰는데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의심을 하기도 하고 확인을 하게 됩니다. 정말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는 것이 맞나?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돌보시는 것이 맞나?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붙잡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에,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의 결론을 알고 있잖아요. 우리의 삶에 환난과 고난이 찾아온다고 해서 때로는 정말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비극과 같은 사건이 우리에게 닥쳐온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지 않음,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시지 않음의 증거가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한 모든 우리 앞에 다가오는 환난이 우리의 어떤 죄나 우리의 어떤 잘못을 징벌받기 위함도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의 환난은 많은 경우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선명히 드러내는 통로가 됩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의 기승전결을 다 보지 않으셨습니까? 결론을 정확히 알지 않으셨습니까? 그것이 오늘 우리의 삶의 결론입니다. 마치 바알과 아세라의 본거지인 이 시돈에서, 도무지 하나님의 거룩하심이라고는 찾아보기 어려운 그 시돈에서 하나님의 살아의 역사하심을 놀랍게 드러내신 것처럼 말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의 말씀입니다.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오늘 말씀 결론에서도 마침내 과부가 진정으로 고백을 하죠.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시오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 하니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오늘 정말로 진실되게 우리 사르밧 과부를 돌보시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르밧 과부에게 가난의 어려움, 그리고 끔찍한 우리 아들의 죽음, 그 비극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었습니다. 하나님 당신을 우리 가운데 더 온전히 선명히 드러내시기 위하여 때로는 우리의 삶에 고난을 허용하시기도 합니다. 환난은 참 고통스럽지만 그 환난을 가만 보면요, 더 놀라운 기적이, 마치 오늘 죽은 아이가 일어나는 것처럼 우리가 정말 감당할 수 없는 기적이 우리 가운데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지금의 이 감당할 수 없는 고통이 놀랍게 하나님을 향한 찬양으로 뒤바뀐다는 그런 우리의 많은 우리의 경험과 고백 아니겠습니까?
고통을 느끼는 신경세포가 파괴되어 가는 한센병 환자들이 있죠. 그들을 치료하는 미국 루이지애나주 폴 브랜드 박사의 이야기입니다. 한 번은 그가 어디 뭐 이렇게 창고 자물쇠 같은 거를 열려고 하는데 그 창고 자물쇠가 너무 녹이 슬었대요. 그래서 건장한 성인 남성, 건장한 미국 성인 남성의 이렇게 힘으로도 잘 이렇게 너무 이게 어떻게 해도 안 열렸답니다. 그런데 그 광경을 지켜보던 어린아이가 옆에 있었대요. 한 10살쯤 돼 보였다고 하는데 한센병 걸린 아이였고 또 더구나 영양실조로 굉장히 삐쩍 마른 아이였다고 합니다. 근데 그 아이가 그걸 이렇게 유심히 보다가 자기가 한번 해봐도 되겠냐고. 그래서 이 폴 브랜드 박사가 아니 이 친구가 무슨 자신감으로 이걸 해보겠다고 하지? 했는데 어쨌든 간 해보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줬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아이가 놀랍게 뿌지직 하는 소리와 함께 그 자물쇠를 열었대요. 너무 신기해가지고 아니 이게 어떻게 내가 못한 걸 어떻게 이 아이가 할까? 이렇게 일단 땡큐 하고 이렇게 하다가 문득 이 아이의 손을 다시 봤는데 이 아이의 손이 완전히 다 찢어져서 피가 줄줄 나고 뼈까지 보일 지경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한센병 아이는 고통을 느끼지 못하니까 자신의 손이 찢어지는 걸 모른 채 그냥 뿌지직하고 돌리는 거예요. 폴 브랜드 박사는 이 한센병 환자들에게 인공적으로 감각을 회복시키는 그런 의료 기술을 연구하는 의학자입니다. 그래서 그는 그의 평생의 일과 사역 속에 분명히 한 가지를 마음에 붙잡고 선포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바로 고통을 만드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분이 하신 일 중에 고통을 만드신 것보다 더 좋은 일은 없다. 고통은 실로 아름다운 것이다. 비슷한 맥락에서 C.S. 루이스가 이렇게 아주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쾌락 속에서 우리에게 속삭이시고 양심 속에서 말씀하시며 고통 속에선 소리치십니다. 고통은 귀먹은 세상을 불러일으키는 하나님의 메가폰입니다. 고통은 하나님의 저주가 아니라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는 놀라운 통로입니다. 우리가 찬양으로 너무 잘 아는 시편 139편의 말씀입니다. 139편 7절부터 12절 조금 긴데요. 그래도 제가 받들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스올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내가 혹시 말하기를 흑암이 반드시 나를 덮고 나를 두른 빛은 밤이 되리라 할지라도 주에게서는 흑암이 숨기지 못하며 밤이 낮과 같이 비추이나니 주에게는 흑암과 빛이 같음이니이다. 너무나도 놀라운 말씀인 것 같아요. 특히 11절에 내가 혹시 말하기를 흑암이 나를 덮었다. 이제 나의 삶에 도무지 희망이 없다. 끝났다. 오늘 마치 사르밧 과부가 엘리야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말이죠.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에게는 그 흑암이 숨기지 못하고 흑암이 대낮의 빛과 같이 비춘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우리가 이제 찬양가사로 아는 그 앞에 구절처럼 내가 새벽 날개 치며 바다 끝에 거할지라 내가 스올에 거할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붙드시고 하나님의 손이 나를 인도하신다.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광채가 우리 가운데 환히 비치시는데 특별히 우리의 삶이 어두울수록 예수 그리스도의 광채가 더 빛나는 법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혹 우리 가운데 어떤 어려운 형편에 계신 분들이 계십니까? 아니 죽음을 생각할 정도로 끔찍한 고통과 절망 속에 계신 분이 계십니까? 그럼에도 아니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님을 더 바라봅시다. 우리 어제 선포된 말씀처럼 강한 사람은 이 세상에서 잘난 사람이 아니라 주님께 딱 붙어있는 사람이 강한 사람입니다. 이미 그 주님은 우리를 다 돌보고 계시고
지금 설령 우리에게 우리가 지금 이해하지 못하는 환난을 허용하셨을지 몰라도 우리를 회복시키실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오직 그래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다시 일어서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길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우리 두 번에 나누어서 기도하실 때 오늘은 그냥 말씀 붙잡고 우리의 삶을 진실하게 정직하게 올려드리며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하실 때 오직 주님을 신뢰함으로 이 환난의 때를 넉넉히 견디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가운데 내 안에 내 의지로는 도무지 주님을 믿는 것조차 어려우니 구원의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우리 가운데 충만히 부으시고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의 이름 한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아버지, 오직 주님을 신뢰합니다. 아버지, 내 안에 선한 것이 하나도 없고 내 힘으로 도무지 주님을 신뢰하는 것조차도 너무나도 어려운데 아버지, 우리 가운데 믿음의 창시자이요 완성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봅니다. 아버지, 우리 가운데 새 믿음을 부어주옵시고 오직 구원의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우리 가운데 충만히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주를 향한 믿음을 부어주옵소서. 그리하여 오직 주를 신뢰함으로, 세상 신뢰하는 것 아니라 오직 주님을 신뢰함으로 지금의 이 환난과 어려움, 아버지 이 어려움의 때를 넉넉히 견디고 아버지 마침내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님께만 붙들려 있는 인생, 참 복된 인생, 참 강한 인생, 아버지 그렇게 우리의 영혼이 구원받은 같이 아버지 우리의 삶 가운데도 구원의 은총이 넘쳐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우리의 삶에 평탄할 것을 구할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충만히 거하심을 구하나니 아버지 특별히 간절히 기도하는 것은 아버지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환난과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을 한없이 우리 가운데 드러내 주옵시고 마침내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우리의 삶 가운데 온전히 드러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를 구원하소서. 주님, 이제 우리를 구원하소서. 호산나 주님의 은총으로 아버지 이제 우리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구원하실 때 정말 깨진 마음, 깨진 심령으로 주 앞에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주님, 내 삶을 속히 구원하여 주옵소서. 오직 내 삶을 구원하심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내 삶이 평탄하여지는 것을 우리가 소망하는 것 아니오, 오직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살아계신 그 영광이 우리의 삶 가운데 충만히 임재하고 충만히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의 이름 한번 부르고 함께 더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내 삶을 속히 구원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내 삶을 구원하실 때 아버지 이것이 나의 육신의 욕망을 위한 기도가 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알파요 오메가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 온전히 드러나는 놀라운 아버지 간증으로 뒤바뀌는 하나님만을 드러내는 아버지 우리의 역사,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그리하여 우리를 건지시는 하나님 그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오직 우리의 삶을 통하여 인간의 연약함은 가리시고 하나님의 영광만이 드러나는 삶, 하나님의 진정 살아계심만이 드러나는 삶, 마치 시돈과도 같은 세상 속에 아버지 정말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심이 우리를 통하여 온전히 드러나는 삶이 아버지 정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삶을 구원하옵소서. 아버지 구원의 하나님, 아버지 오직 주님만을 신뢰합니다.